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N 종합뉴스 진행의 문석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 한국일보, 뉴욕 중앙일보, 기동뉴스 협찬입니다. 감동으로 하나 되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2020 도쿄올림픽이 23일 마침내 도쿄올림픽 메인 스타디움에서 개막했습니다. 코로나19 대확산 속에 열린 개회식은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관중 없이 치러졌습니다. 배구 김연경과 수영의 황선우가 기술을 맡은 한국 선수단은 103번째로 입장했습니다. 세계 205개국과 난민 대표팀 등 206개 팀이 8월 8일까지 33개 종목에서 메달 경쟁을 벌이게 되며 전체 경기의 96%가 무관중으로 치러집니다. 한국 선수단은 29개 종목에 출전하며 양궁, 사격, 펜싱, 태권도 등에서 금메달 획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도 미국은 역대 최고의 체조 선수로 꼽히는 시몬 바일스의 6관왕 달성을 돕기 위해 선수촌 대신 호텔에 숙소를 마련하는 등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펠프스의 후계자로 꼽히는 미국 남자 수영 간판 카일랩 드레셀도 다관왕 유력 후보입니다. 한국은 뉴질랜드와 첫날 축구 경기에서 충격패를 당하면서 8강 진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 축구 대표팀은 22일 일본 이바라키현 가시마의 이바라키 가시마 스타디움에서 열린 뉴질랜드와 도쿄올림픽 남자축구 조별리그 B조 1차전에서 0대1로 패했습니다. 미국 장로교 동부안민회는 7월 20일 화요일 뉴욕 초대교회에서 제97차 정기 노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NCKPC 총회장 이지호 목사는 이사야 46장 9절에서 10절의 본문으로 옛적 일을 기억하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노회원들이 만나 서로 힘을 얻고 다시 교회로 돌아가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고 선포하는 선순환이 일어날 것을 축복했습니다. 노회는 목회위원회에서 보고한 뉴저지 예수마을교회 허용구 임시 담임목사 초청권과 노회 가입권을 교회 정치 한 과목 시험을 1년 내에 통과하는 조건으로 허락했습니다. 노회는 이어 2021년 4월 1일 아름다운 교회 임시 목사로 부임한 조문길 목사가 5월 21일자로 사임하고 총회로 복귀함에 따라 임시 당회장을 추천해 중앙협의회가 승인할 때까지 목회위원회가 당회를 지도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노회에는 NCKPC 총회장 이지호 목사와 사무총장 김응배 목사가 방문해 인사했습니다. NCKPC 신년준비위원장 남우남 장로는 올해 50주년을 맞는 NCKPC의 신년행사를 2022년 치르기로 하는 등 신년 프로그램 준비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이민자보호교회 네트워크와 시민참여센터 이민자보호법률대책위원회가 이민개혁법 통과를 위한 기도운동을 펼칩니다. 여리고성을 허무는 7일 특별기도라고 이름한 기도운동은 7월 25일부터 31일까지 일주일 동안 매일 오전 6시부터 12시, 오후 12시부터 6시, 저녁 6시부터 12시로 나눠 최소 21개의 신청교회들이 릴레이로 참가합니다. 이 기간은 현재 미 연방의회에서 새 이민개혁법안을 통과하려고 설정해 놓은 타임라인입니다. 이민자보호교회는 여리고성을 허무는 7일 특별기도회 성서적 의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에 입성하게 하시려 여호수아를 필두로 막강한 여리고성을 허무셨다며 하루에 한 바퀴씩 온 백성이 대열을 이뤄 여리고성을 돌았고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돈 후에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성은 힘없이 무너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 문의와 연락처는 전화 646-450-8603번입니다.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기념하는 대형 콘서트가 다음 달 뉴욕시 오게보로에서 순차적으로 열립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22일 이제는 정상화된 뉴욕시의 놀라운 여름을 함께 즐길 시기라며 코로나 극복 기념 콘서트 개최 세부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개최 시기가 이르다는 일부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드블라지오 시장은 현재 최소 한 차례 이상 백신을 접종받은 시민이 70%에 달하고 있고 다음 달까지 더 많이 시민들이 백신을 접종받을 것이기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이번 콘서트는 8월 16일 브롱스 오차드 비치를 시작으로 8월 17일 스테이트 아일랜드 리치몬드 카운티 뱅크팍, 8월 19일 브루클린 아미 터미널, 8월 20일 퀸즈 포리스틸 스타디움, 8월 21일 맨하탄 센츄럴파크 그레이트 론 등 5개 보로에서 실시됩니다. CBSN 종합뉴스 지금까지 제작 김기훈 진행의 문석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